강아지가 자율주행차 운전석에서 혼자 앉아 주행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테슬라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차 안에 다른 운전자나 보호자는 보이지 않고요. 강아지 혼자 저절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여유롭게 바람을 쐬고 있어요.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차에 아무도 없다라며 놀랐는데요. Oh my God. Where are you going? Are you going to the vet? 해당 차량은 테슬라의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귀여워! 촬영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겠지? 분명 뒷좌석에 누가 숨어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매체는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이와 같은 행위는 동물학대 및 심각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지난 8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이후 발생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고요. 작년 7월 국토교통부도 테슬라 모델3의 자율주행 문제와 관련한 결함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더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데요. 이 기능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한 누리꾼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친구를 위해 매일같이 기다리는 글을 작성하다 그 결말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 기다리는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게시글에는 친구가 오는 꿈을 꿨다, 희망이 보인다, 다음 주에 놀 것 같다, 친구야 눈을 떠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게시글 속 친구는 지난해 11월 3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폐, 간, 십이지장 손상이 커서 자가호흡도 거의 못하고 다리도 망가져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누리꾼은 이제 친구를 안 기다려도 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병원복을 입은 친구 사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난 15일 누리꾼은 다시 한번 친구의 근황을 알렸는데요. 게시물에는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영상도 담겼어요. 혼수 상태에서 47일 만에 깨어났던 친구가 약 1년간의 재활 끝에 건강을 회복한 거죠. 누리꾼은 친구를 기다린다고 쓴 글이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면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고요. 이 글의 제목을 친구 기다리는 중 완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말 행복하죠? 구독과 좋아요 좀 하세요. 안녕!